육지 기본 자세 잡기 왼쪽 반향. 육지 교재 2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반향 용접 자세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모재의 높이를 높게 설정을 할 겁니다. 모재의 높이는 앉은 자세에서 눈높이 또는 인중과 쇄골 사이로 모재의 높이는 높게 먼저 설정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모재의 10십자가 중 수직 반향이 몸의 중심부입니다. 몸의 중심을 모재의 수직 반향에 맞추고 모재와의 거리를 주먹 3개에서 4개 정도로 유지하여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벌립니다. 이때 모재와의 거리는 사람마다 가슴의 두께와 팔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하여 거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모재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버티칼 구간에서 몸을 회전하거나 일어나기 힘들게 되고, 모재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버티칼 구간에서 몸과 모재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적절한 거리를 연습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거리 측정이 어느 정도 되면 왼발은 왼쪽 앞에 살짝 이동시키고 오른발은 용접부 중심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시킨 후 자세를 잡아 상체를 기울여 용접 시작점에 터치를 대어보고, 자세가 불편하거나 시야가 잘 보이지 않으시 오른발과 왼발을 조금씩 움직여 자세를 다시 잡기를 반복을 합니다. 자세 잡기가 잡혔다면 그림과 같이 오른팔을 오른쪽 무릎이나 허벅지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초측 용접과 속살 체험은 손목의 짧은 스냅으로 용접하기 때문에 팔을 허벅지에 기대며 위빙이 안정적이게 됩니다. 용접을 시작 후 버티칼 구간에 오면 앉은 자세에서 최대한 용접 후 한 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초보자들은 한 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반복 숙달이 필요하며, 일어날 때는 수직으로 한 번에 일어나려면 허리에 무리가 가해서 허리를 다칠 수가 있고,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 몸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요령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때는 허리에 체중을 실어 허벅지 힘으로 일어나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몸의 무게를 엉덩이로 보낸 후 일어나면 허리에 전혀 무리가 없이 한 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버티칼 구간에서 일어난 자세에서 몸이 용접 방향 쪽으로 이동하고자 오른발을 왼발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다 다시 용접 방향으로 이동하고자 왼발을 모재 쪽으로 깊숙이 넣어줍니다. 아래 보기 구간 시 오른발을 왼발 쪽으로 넣으면 몸 전체가 용접 방향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세가 더 편해집니다. 최종적으로 왼발을 최대한 모재 쪽으로 넣으면 마무리 자세가 이루어집니다. 용접 마무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육지 왼쪽 자세 잡기 용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육지 용접 왼쪽 구간 용접 영상을
빠르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는 전의 자세보다 발의 이동이 한 발 줄이는 자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토치로 거리를 재고 왼발을 왼쪽으로 살짝 보내고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세를 취해보고 자세가 맞으면 용접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 오른쪽 자세. 육지 오른쪽 자세는 모든 용접사들이 힘들어하는 자세입니다. 상체도 많이 숙여야 하고 허리가 많이 접혀 호흡도 힘들고 유비잉 또한 자유롭지 못하지만 초급자는 반복적 실습으로 자세 잡는 법을 빠르게 익히고 몸의 무게중심, 시선처리, 용접 방향의 이동을 잘 이해하고 바른 자세를 잡는다면 크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지 교재 페이지 3를 보시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 왼쪽 자세에서 용접 부의 중심의 수직 방향으로 몸의 기준을 잡는다면 육지 오른쪽 자세는 그림과 같이 모재의 중심부와 신체의 중심부를 일치시키고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립니다. 이때 모재와의 거리는 시험 10편 150에 150 기준으로 주먹 하나 정도의 거리를 유지시킵니다.
자신의 시체 조건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고 그 거리를 숙달시킵니다. 만약 조각 파이프를 연습을 한다면 연습 모재의 길이에 따라 모재와의 거리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깨 넓이만큼 벌린 자세에서 왼발을 왼쪽 뒤로 이동시키고 오른발을 모재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만약 오른발의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왼발과 오른발을 조금씩 이동하여 자세를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상체를 오른쪽으로 숙이고 오른쪽 무릎을 굽히면서 신체의 높이를 조절을 합니다. 토치를 용접 시작점에 위치시키고 자세가 안 좋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왼발과 오른발을 움직여 자세를 다시 잡습니다. 시작 구간의 위빙이 불안정하면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살짝 걸치도록 하고 오버헤드 구간이 넘어서면 팔을 무릎에서 살짝 분리하시면 됩니다. 용접을 진행하다 버티컬 구간에 오면 왼발을 한 발 내미면 시야 확보가 되면서 위빙도 자연스럽게 되도록 합니다. 만약 버티컬 구간의 밑에 용접선이 잘 보이지 않으면 오른발을 약간 앞으로 전진합니다. 아래보기 구간에 오면 왼발을 모재 왼쪽으로 전진하여 아래보기 구간에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Thank you.